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에는 핫하게 카카시 어린 카카시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은 치돌이로 가도록 하겠고요. 어린 카카시가 성년의 카카시에게 어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200명 사정없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도 비디오 게임 영상 좀 많이 눌러줘. 많이 좀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카카시 중앙 어택부터 가운데 어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9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가드 막혀있네. 자, 보면은 일단은 막타까지 때려야 좋아요, 이 기술은. 근데 장점은 뭐냐면 카카시는 지라이아를 하다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평타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막타까지 때려야지만 데미지가 세긴 하지만 금방 막타가 돼버리기 때문에 카카시에게는 뭐 막타까지만 때려서야지, 때려야지만 좋다라는 점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평타는 그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앙 어택 같은 경우에는 밀치기도 상당히 좋고요. 데미지도 평균적인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지만 좋다. 대체로 어린 캐릭터들 여러분들 진짜 안 좋아요. 게임을 해보면은 어린 캐릭터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이렇게까지 고를 게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카카시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자, 다음은 아래 공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공격은 13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간에 중앙 어택과 그리고 가운데 어택과 아래 공격이 지금 데미지가 똑같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뭐 윗공격 혹은 대체로 아래 공격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훨씬 더 세요. 훨씬 더, 적어도 약간은 세다라는 게 좀 있는데, 카카시, 어린 카카시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공격을 썼을 때 데미지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약간의 차이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카카시는 아래 공격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 공격 같은 경우는 찍는 모션이 원래 대체로 있는데 이건 없어요. 그러나 상대를 다운을 시키긴 하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는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윗공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윗공격이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윗공격은 10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0연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대를 띄우기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른 캐릭터와 같이 역시나 윗공격은 상대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추가 인수를 들어가게 되면요, 데미지가 더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치돌이 들어갑니다. 데미지 이만큼 달았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두세요. 이만큼 데미지가 답니다. 근데 윗공격을 간 다음에 이거는 데미지가 저만큼밖에 안 달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띄운 다음에는 다른 캐릭터들은 인수를 쓸 때 데미지 그대로 받거든요. 근데 어린 카카시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상대를 띄운 다음에 오히려 바운드 상태에서 인수를 들어갔는데 데미지가 더 적게 들어가는 판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오이도 역시나 연계가 가능한데 이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추가 오이는 연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상대가 지금 보면 발이 맞았죠? 발만 맞아도 판정이 좋아서 추가 오이는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의 평타를 활용한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수리검.
수리검은 어린 친구지만 상당히 빠른 수리검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자, 이렇게 수리검은 금수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잡기는 거리가 짧은 것 같지만 매우 긴 편이에요. 짧아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이 기술은 길어요. 봤죠? 이 거리에서 잡기가 돼요. 이 거리에서. 아이고. 아 이거 오야. 이거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약간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잡기가 거리가 매우 긴 편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잡기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동작 자체가 빠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뒤로 빼는 동작을 포함해서 빨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근데 아예 뒤로 안 빼면 더 좋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고수 이상들은 금방 피해버린다는 거죠. 어? 캐릭터가 왜 빼지? 잡기 동작이 너무 티가 난다는 거. 중고수들한테는 안 통할 확률이 높습니다. 카카시, 이 카카시 같은 경우는 잡기를 쓰게 되면은 지금 이 저와 싸우는 이 성인 카카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다예요, 잡기 동작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로 한번 뺀다라는 거지. 이게 빠르긴 하지만 중고수들은 이거를 캐치를 한다는 거, 빠져나온다라는 거. 자, 다음은 인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술은 치돌이가 나갑니다. 인술은 치돌이가 나가는데 지라이아급으로 거리가 짧아요. 생방이고요. 거리가 지라이아급으로 상당히 치돌이가 짧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재밌는 점은 길을 모아서 때리면 거리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재밌냐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러면 이제 거리가 길어지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있죠.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데미지를 보세요. 데미지 그냥 일반 치돌이 데미지 이만큼 납니다. 근데 길을 모아서 때리는 치돌이는 데미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카시, 어린 카카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것을 늘리는 거예요. 길을 모으면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인술이 데미지가 더 강해집니다. 거리도 길어지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어린 카카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버그가 아니에요. 버그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리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캐릭터는 어리기 때문에 약간 막혀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혹은 얘는 지능에 투자를 하고 뭐 캐릭터를 키우면 얘는 뭐 속도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RPG 캐릭터를 키우잖아요. 얘는 속도에 모든 게 찍혀있는 거예요. 길을 모으면 데미지 증가가 아니라 아 속도를 했나 거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거리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함께 누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하려고 했던 동작이 하나 나왔는데 그리고 카카시 어린 카카시 인술 같은 경우는 재밌는 점이 멀리서 길을 모아서 때리게 되면 한타에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쵸? 한타의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가까이서 길을 모아서 때리면 어떻게 되냐, 한번 왔다갔다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크라를 모아서 차크라를 더 모아서 쓰는 인술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거랑 가까이 있는 거랑 다른 형태로 인술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가까이서 두 번을 쓴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응용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가드를 했을 때 가드를 깨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면 빨강색 가드가 바로 돼 있잖아요. 자 가드 깨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 3대 정도 이 정도 때렸다 쳐봐요. 그러면 아마 왔다 갔다 하면 가드 깨질 거예요. 아 아마 한 대 정도 더 때리면 그쵸 가드 깨지죠. 이렇게 금방 가드가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가드를 하고 있을 때 대체로 인수를 쓰게 되면은 가드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역으로 바로 가서 가드를 이렇게 타격을 주는 거죠. 상대가 놀래 엄청 놀랍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위는 근중거리인데요. 근거리서 쓰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5위도 짧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선 들어가는데 5위도 짧은 편이에요. 5위도 솔직히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5위도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근거리 쪽에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리그에서 이제 많이 보여주셨던 게 뭐였냐, 뭐였냐면은 상대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자, 아, 지금은 거리가 좀 그래서 그런데, 자, 들어올 거요. 아, 지금 잘 안 되는데 얘가 언제 들어오지 예측이 안 돼, 컴퓨터니까. 아, 지금 이게 좀 캔슬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낚시를 가능해요. 상대가 들어올 때 역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상대가 들어올 때 지금 얘가 지금 차크라 대시를 썼죠. 상대가 차크라 대시를 써서 들어올 때 오일로 낚기에 너무 좋아요. 이거는 선딜이 되게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리그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게임상에서 이제 뭐 많은 유저들이 있진 않겠지만 멀티에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 쓰면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리그에서도 통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매치에서 당연히 통할 거예요. 잠깐만, 얘 왜 이러지? 지금 뭐 점프를 한다가 되어있네요.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스틱어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틱어택 역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LS를 클릭하면서, 클릭이 아니라 살짝 밀면서 이렇게 공격 버튼을 클릭해 나가면 스틱어택이 나가요. 아시겠죠? 자, 카카시의 스틱어택이 정말 좋아요. 일명 이제 상대 뒤통수 깍인데 이런 식으로 나를 보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이렇게 뒤로 넘겨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낚여요. 대체로 한번 쓰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일어날 때, 아유 빗나갔네요. 자, 더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일어날 때, 아이 죄송합니다. 자, 일어날 때, 어? 원래 안 빗나가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안 빗나가죠? 약간 더 멀리 도망갈 때는 좀 안 맞기도 하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농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했어요. 사실 이게 바꿔치기 없고 상대가 막 일어나다 이거 계속 당하면 정말 빡치거든요. 한 3번 정도, 막 4번 당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아마 플레이 배치에서는 지금도 많이 통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 이걸 나는 못하겠다, 상대가 일어나는 타이밍에 나는 못하겠다, 내가 먼저 발동하기 전에 상대가 먼저 일어날 때 바로 가드를 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 2타를 치는 방법, 이걸 가지고. 자, 한타 쳤죠? 일어날 때 여기서 한타 더 치지 않아도 2타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자, 정말 반전이에요. 이 기술은 상대가 누워있을 때도 하단 판정을 받아요. 방금 봤죠? 상대가 누워있을 때도 하단 판정을 받기 때문에 2타까지 무조건 데미지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기술은 두 번까지 들어가면 인술까지도, 인술보다도 더 세고요. 어린 카카시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스틱어택을 가지고 일단은 상대를 눕히게 되면 무조건 기본 2타는 그러면 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뭐 게임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성 전까지 다 알아봤기 때문에 각성을 가도록 할게요. 자, 각성을 가게 되면 이제 가운데 공격, 자, 가운데 어택 동일합니다. 이제 데미지 업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윗공격. 자, 윗공격 갑니다. 자, 윗공격도 역시나 동일하게 들어가는 점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윗공격이 조금 더 설명하기 있는데 아래공격까지 보여드리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공격, 아래공격도 똑같습니다. 데미지 업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 재밌는 점은 특이하게도 14연타로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아래 공격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은 각성을 가기 전에 아래 공격이 13연타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각성을 가게 되면 아래 공격이 14연타로 바뀌게 됩니다. 한타지만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데미지 업이 됩니다. 자, 윗공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윗공격을 사용할 때 카카시의 인수를 이제 연계할 수 있었잖아요, 오이랑. 근데 하나 재밌는 점은 여기서도 인수를 연계할 수 있는데 방금 보셨죠? 어? 인수는 원래 카카시의 인수는 원래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상대가 떴을 때 치돌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가 공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상단 판정까지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지금 이 저는 이 카카시를 분석했을 때 윗공격 후에 이게 연계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를 띄울 때도 이 치돌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시 치돌이는 상단과 하단을 다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각성을 가게 되며 그렇게 바뀌는 기술이라 아시면 되겠고요. 수리검은 이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잡기도 뭐 똑같아요. 잡기는 이제 데미지 상승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미세하게 또 데미지 상승이 되죠. 자, 인술 같은 경우에는 각성을 가기 전과 데미지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나 거리가 살짝 길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살짝, 아주 살짝.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바로 카카시는 뭔가 뭐 차크라를 더 채운다든지 그래서 인술을 발동하는 것 자체도 그때도 각성 가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를 더 길을 모은다고 해서 데미지가 세지는 캐릭터가 아니라 주변이 변해요. 거리가 더 길어지던지 빠르던지 약간 그런 형태로 변합니다. 각성을 가게 되면 차크라를 모으는 게 안 돼요. 각성을 가게 되면 인술이 차크라를 모으는 인술이 안 나갑니다. 그 대신에 이 거리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빨라요. 거리가 길어지는 거 아마 미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어요. 각성을 가게 되면 인술이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한두 번 쓰게 되면은 두세 번 정도 쓰게 되면 그 중에 한 번은 들어갈 거예요. 또 이런 유용한 점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틱어택. 자, 스틱어택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각성을 가게 되면은 스틱어택이 역시나 이렇게 날려보냄이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변한 게 있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수 있죠. 근데 이 스틱어택은 많이 변했어요. 뭐냐면 사거리가 변했습니다. 오히려 각성 가기 더 전이 좋아요. 너무 멀어져서 두 번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각성 가기 전에 제자리에서 두 번 공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거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카카시는 각성을 가면서 스틱어택을 오히려 더 연타를 치기에는 더 안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틱어택을 제외하고부터 다른 거를 보자면 카카시는 속도도 상당히 많이 빠르게 변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또 치돌이가 또 상단 판정까지 받게 되고요. 하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또 거리가 또 길어지면서 또 각성을 가기 전에는 이렇게 치고 왔다 가는 그런 또 인술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드를 깨고 또 공격이 굉장히 번개처럼 지나가고 약간 카카시의 리즈 시절 같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좀 있어요.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초보가 쓰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초보가 배우기에는 성장할 수 있게는 되게 적절한 카드지 않을까. 많이 복잡한 카드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또 뛰어난 캐릭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또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가운데 있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편 어린 오비토 편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